저희 아들이 지금 7월 21일 날 군대를 입대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왠지 불안하다고 어머니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때 엄마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군에 갈 때 대한민국은 군에 가게끔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죠. 군에는 불안한 데가 아닙니다. 네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이 군에 가는 걸 어떻게 주입을 시키느냐, 요거 따라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불안해해요. 군에는 무엇을 하러 가는 데냐 알고 가면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내가 뭔가 습관을 잘못 들인 게 있다면 군에 가서 고쳐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군에 가서 고쳐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요새 군에가 몇 개월이에요? 22개월. 그러면 2년밖에 안 되네. 원래 3년. 예? 36개월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자꾸 낮춰주는데 너희의 정치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줄여준다 하는데, 사람 공부를 하는데 36개월은 걸려야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 나옵니다. 이걸 포맷을 잘 짜갖고 우리 젊은이들을 아주 실력자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서 다 다듬어줘야 되는 이 군의 운영을 전쟁에 대비해서 한다라는 명분 아예 우리 젊은이들을 막 굴리고 돌리고 기합을 주고 이러는데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보배들이에요. 미래를 들고 이 어깨 쥐고 갈 우리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사고도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의 힘으로,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군립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것이지, 군에 할 수 없이 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군에는 가고 싶은 군에가 되어줘야 돼. 거기를 갔다 옴으로써 내 인간이 완성이 되고, 젊은이로서 이 사회에 접근을 하는데 전보다 완비되는 이 갖춤을 준다라는 이런 포맷으로 지금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쟁은 우리 정신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정신이 썩어 있으면 이거는 이 다른 데서 침범을 해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인재를 만드는 곳이 군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지라도 너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너 주위가 바뀐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배치돼 갖고 갔는데 못된 애들이 있으면, 내 사고가 좋으면 못된 것들이 전부 다 옆으로 전부 다 어대로 나가게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여기는 환경이 좋아집니다. 내한테 달렸지 남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에서 어린 양을 많이 지키고 뭐 이렇게 갖고 내 멋대로 컸다면 못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갖고 부모가 해초리를 안 들고 오냐오냐 키웠으니까 여기 와갖고 내한테 눈치도 하나 때려야 돼. 값의 질량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는 네가 잘못한 만큼 몰아갖고 한 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집 가서도 이렇게 눈치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다음에 안 맞으려면. 요런 거. 학교 가서 애들이 두드리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 찾고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갖추고 우리 애를 바르게 키우는데 노력을 했는데 어디 가서 왕따를 당하고 이 두드리 맞는다. 절대 그런 법칙은 자연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오늘 이렇게 법문한 것을 아이들한테 들려주십시오. 내가 이걸 질문을 했더니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한번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어떻게 갖고 이 군에 가느냐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가면 스승님 말을 듣고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자신 있게 가면 스승님이 도울 겁니다. 이해됩니까?